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희 방송이 좀 시작을 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방송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장중에 내가 어떻게 좀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또 한 시간만 보는 게 아쉬운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밑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노안톡방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심심하신 분들만 모십니다. 맞네. 왜 그러냐면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렇게 갖다만 대면 됩니다. 갖다만 대면은 링크가 나오고 그걸 클릭하면은 넘어올 수 있으니까 혼자 오기 힘들고 또 같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도 실시간으로 장중에 시황이나 뉴스 같은 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힘드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곳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작용 요건이 있습니까? 작용 요건은 그냥 몸만 오세요. 뭘 더 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일단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쌤 톡방에 와서 거기서부터 착착착착착착 기본기를 쌓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쌤 톡방에서는 주쌤이 시황부터 시작해서 뉴스 그리고 특강도 주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점심시간에 상장 폐지 종목을 피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왕 공부할 거 주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무료로 공짜로 주식 공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넘어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문자 보내실 때 그 전화번호 입력하는 란에 샵 3772라고 적으시고요. 이어서 주화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문자 보내는 글 쓰는 란에 주화라고 보내주시면 여기 이데일리 방송국 측에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QR코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리그쟁탈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각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출전 종목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후보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2015년부터 정말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2021년, 2020년까지 한 5년, 6년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쓰실 거예요.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더존 플러스를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더존으로 주로 이제 회계 프로그램들을 그때 많이 쓰고 또 지금도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더존을 다 쓰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자회계나 이런 것들 따시는 분들도 도전을 쓰실 줄 아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회사인데 최근에 좀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보시면 주가가 빠진 게 거의 뭐라 그럴까 번지 점프 때 세워놓고 거의 다이빙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다이빙을 했는데 정말로 뭐 반토막이 넘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더존 비즈온이 회계를 이제 공시하잖아요. 그걸 잘못 공시한 적이 한번 있어요. 회계회사가 회계를 잘못 공시한다고? 장난해? 그러면서 그냥 다이빙을 거의 뭐 수면 밑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을 살짝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도 다시 길었죠. 횡보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횡보하다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최근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급하게 빠지고 들어올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요, 조금 무겁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들고 오셨네요.
네, 무겁지만 또 묵직하게 네.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용재 전문가님이 첨보 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아, 사실 저도 첨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아, 이거 빨리 네.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종목 잘 빨리 엄선하는 것도 네, 경쟁입니다. 네. 네. 최근에 또 배터리 3, 4 종목들 움직임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배터리 3, 4 기업들 보면은 SK온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있는데요. 이 SK온의 회사가 또 SK 이노베이션이지 않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낙폭 구간이 1년 한 반 정도 가까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모멘텀이 없다가 지금 모멘텀이 서서히 또 들어와주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그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SK 아이 테크놀로지를 물적 분할하게 되면서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지금 2년 정도 낙폭 구간이 컸었. 는데 최근에 SK 온 쪽에서 포드랑 그 해외 유럽 쪽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 뺏기게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포드와의 관계는 지속 적으로 지금 유지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럽 진출이 아니라 유럽 진출은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니까 미국 진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이 계속해서 미국 진출 포드와 같이 손잡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미 지금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블루오벌 SK라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총 한 5조가량 투자한다고 했는데 약 2조 원 정도를 지금 현재 2차 출자하기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드와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출자까지도 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200조 원 이상의 이제 수주 잔고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조금 더 눈여겨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SK 온 쪽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게 됐는데 사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워낙 좀 잘 만듭니다. 근데 국내에서 아무튼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급형 제품으로 꼽히거든요. NCM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적인 이제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초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SK 온발 좀 이런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구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3-4%대 이상 상승세 나오지만 오늘 구간에서 6%대 상승세 나오고 거래량도 다시 한 번 더 증가해주는 데다가 전고점 구간까지 돌파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부터 초창기 또 매집 같이 함께 세력들과 함께 들어가신다면 또 좋은 수익 올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SK 이노베이션 첫 번째 종목 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AMT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같은 경우는 메모리나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모듈 같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판매하느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삼성 그룹사에 전반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아수스 같은 해외 그룹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공급처를 갖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00억대 영업이익을 찍다가 2021년에 800억대까지 올라가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졌잖아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섹터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졌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저조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렇게 실적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종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같이 억울하게 죄 없이 맞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수가 올라간다고 반영을 하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현재 구간 기술적 분석 자리로도 전에 돌파했던 자리가 현재는 지지해주는 자리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쌍바닥을 찍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고 오늘도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만큼 되돌림만 줘도 사실은 먹을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SAMT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종목입니다. 인선 ENT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인선 ENT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있는데요. 주쌤이 3월달 폐배터리 관련 이슈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4일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불리는 유럽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14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 안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일정량 이상의 제품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폐배터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수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 인선 모터스 쪽에서는 이 재활용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회수된 배터리는 관계사 등을 통해서 니켈, 코바트, 망간, 리튬 등의 금속을 95% 이상 재활용해서 재료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인선 ENT 주가 움직임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지난 8월 구간에서 한번 나왔다가 다시 좀 추세가 전환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매물대 구간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성장세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고 두 번째 종목 인선 ENT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조금 짧게 한번 투자 포인트를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일진전기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아직 못 간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화면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실적이 쭉 나옵니다. 100억대부터 현재는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몇 년에 걸쳐서 2배 넘게 성장을 했고 과거한테 전선 테마를 불 때 테마로도 엮어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돌려내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고 들어올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쌍바닥 자리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자리인 만큼 현재 구간에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도 실려 있고 점차 추세를 올리고 있다는 점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또 전기 관련된 섹터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원자력 발전과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이죠. JW 중해제약도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인 바이오니아가 100% 이상 상승세가 나오면서 탈모 관련 종목들이 반짝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탈모 치료제 국내 특허를 취득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21년과 대비해서 매출 실적 늘고 영업이익 역시도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면서 원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 효과도 있었고요. 전문 의약품을 비롯해 일반 의약품 사업 부문 매출이 각각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실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반영이 되고 네.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재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R&D 연구개발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출전 후보 종목들 차례대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출전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출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SAMT라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은데 급락을 했고 대만 등을 할 수 있다. 장기 이평 때까지만 잡아도 장기 이평 때 가격대까지만 잡아도 먹을 게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GPU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일단 현재 3,030원인데 3,000원 이하면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등 시에 장기 이평 때 가격만 해도 3,60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으로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2,500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AMT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3월 달에 순환매가 예상되는 인선 ENT 폐배터리 관련주로 선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2월 달에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선 봉이 뜬 이 구간을 주쌤은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선 봉 지금 시작되는 시가 기점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주봉상 보면은 상방으로 120주선 구간대 매물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방 매물대 11,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종목은요, 인선 ENT였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보다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